여러분 딱 이것만 들고 나가면 야외에서 라이브 중계 할 수 있어요. 다른 장비 하나도 없이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 좀 신기하면서도 유용한 스트리밍 기기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욜로박스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외장 모니터 같이 생겼죠. 제가 사용하는 닌자나 쇼군이랑 나란히 놓고 보면 이질감 없이 그냥 촬영용 모니터인가 보다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차례차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SNS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통하는 경우는 라이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깨끗한 이미지 퀄리티나 여기에다 멀티캠까지 필요하면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캡처카드에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송출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야외에서 라이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를 랩탑으로 바꾸고 LTE 라우터가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가능은 하겠지만 또다시 이걸 이동하면서 하겠다. 아, 그냥 스마트폰으로 할게요. 딱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어려운 점을 이 기기 하나가 다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상단에 보면 HDMI 인 포트가 3개가 보이죠? 네, 벌써 저는 신이 납니다. 카메라 3대 멀티캠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USB 웹캠과 같은 소스도 옆에 있는 포트로 받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풋 소스는 아래 SD카드에 저장한 비디오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게 돼요. 그 옆으로 램포트가 있는데요. 역시 라이브 할 때는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유선랜 연결해두는 편이 좋겠죠. 그리고 송출 화면을 볼 수 있는 HDMI 아웃, 그 옆으로 웹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디오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USB-C 포트, 그리고 오디오 단자들, 충전을 위한 포트까지 아주 빼곡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SD카드 슬롯이 있어요. 이걸로 저장된 영상을 송출할 수도 있고 또 송출 중인 화면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심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이거 덕분에 그냥 외장 모니터 하나를 카메라에 올려둔 것처럼 차량을 나가서 야외에서 실컷 이동하면서 라이브 송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면 LTE 사용으로 2시간 30분 이상 송출이 가능한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 전원 버튼까지 진짜 포트들 뭐하나 아쉬운 것 없이 정말 다 넣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 실시간 3캠 운영이 가능하고 배터리 내장에 LTE 유심으로 이동하면서 송출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솔루션인 게 맞는데 소프트웨어까지도 아주 훌륭합니다. 전체적인 터치와 스와이프 조작이 정말 스무스해요. 이런 기기들이 보통 좀 버벅이는 경우가 많은데 반응성도 좋고 인식률도 뛰어납니다. 메뉴에 들어가 보면 뎁스 구분도 명확하고 필요한 메뉴만 알아보기 쉽게 잘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에 플랫폼에서 라이브 송출할 때 사용할 계정들을 먼저 연결시켜줬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리안카와 서울리안 두 개 채널을 등록해뒀어요. 실제로 스트리밍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화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들어가보면 바로 직관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감이 딱 올 건데요. 일단 현재 연결되어 있는 HDMI 소스들이 실시간으로 출력이 돼요. 첫 번째로 송출할 채널을 정해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송출할 플랫폼을 동시에 최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뭐 리안카에서 보통 고나고님이랑 같이 출연을 하다 보니까 원한다면 리안카, 서울리안, 그리고 고나고의 동일한 영상을 한 번에 송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는 설정에서 스트리밍 모드를 멀티 스트리밍 서비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글만 켜주면 동시 송출이 돼요. 물론 유튜브와 뭐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다른 플랫폼끼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멀티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때 트랜지션 방식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다양한 트랜지션 모드들도 있고 여기에 컷을 넘기는데 소요되는 트랜지션 시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영상 분위기에 맞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널 로고도 상시로 띄워두고 싶다, 그럴 때는 오버레이 메뉴에서 포토샵 레이어를 입히듯이 여러 개의 이미지를 화면에 배치해둘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미지를 불러두고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화면에 나타나고 또다시 누르면 없어지기 때문에 뭐 공지 같은 내용을 수시로 알려주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도 템플릿이 있고요. 혹시나 경기 중계하시는 분들은 스코어 보드까지도 쓸 수 있어서 단순히 송출만 해주는 용도뿐만 아니라 전문 라이브팀이 와서 카메라 소스 변경과 이미지 작업까지 실시간으로 하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욜로박스 프로가 완벽한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은 아닙니다. 뭐 다소 세팅이 복잡해지고 야외에서 운영하기에 까다롭다고 하더라도 OBS 같은 송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송출 화면에 자유로운 편집과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용도가 필요하다면 적합하지 않은 옵션이에요. 그리고 야외에서의 라이브 송출에 이 LTE 유심 지원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해주지만 예산이 진짜 충분한 현장에서는 하나의 유심에 모든 것을 걸기 에는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본딩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 라이브 환경에서 최선의 솔루션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카메라 기술은 발전하고 동시에 가격은 저렴해지면서 손쉽게 유튜브에서도 고퀄리티의 영상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 막상 라이브의 경우는 형편없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진입장벽을 가장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솔루션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저는 IT 리뷰를 해서 제 얼굴보다는 제품을 더 자세히 보여드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는 잘 안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멀티캠 세팅을 해두고 하나는 무선 HDMI 송출기로 제가 직접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면서 라이브에서도 디테일한 제품을 노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라이브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게 단점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하나로 다 해결이 되니까 이게 프로덕션에서는 좀 싫어하겠는데? 좀 뭔가 막 이렇게 있어 보여야 클라이언트한테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이거 너무 작잖아. 아니면 막 필요 없는 패널, 막 키보드 이런 거 막 싹 갖고 와가지고 세팅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있어 보이게.